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왜 침이 많이 나올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악기를 불다가 왜 이렇게 옆에서 침이 많이 흘러나오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마우스 피스를 물고서 이제 소리를 낼 때 내가 입 모양이 이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면 옆에서 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옆으로 주법을 당기거나 그렇게 되면 입술과 입술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 바람이 새는 데에 입 안에 있는 침이 새게 되는 거죠. 계속 내가 이렇게 흘리면 하면서 하면서 바람 소리가 나면서 그 사이로 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람이 새는 것을 무시하고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내가 바람 소리를 일부러 내는 거야 라고 하지만 바람 소리를 일부러 낼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바람 소리를 내지 않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옆 공간에서 침이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아예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옆에서 침이 흘러나온다, 옆에서 침이 고여 나온다, 이것은 별로 좋지가 않은 내가 지금 주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색소폰을 좀 불고 있는데 악기 이렇게 키 사이에서 막 침이 막 줄줄 흐르고 내 손에 막 침이 묻고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악기를 불다가 보면 침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런 거는 좀 닦아주시면 되고 이게 침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침이 고여 있다가 이제 다른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렇게 잠깐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로 이게 침이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 패드에 이게 침이 고여 있다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눌렀다가 닫았다 눌렀다가 닫았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 그 침이 튀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침이 새는 건데 이것은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같은 방향으로 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100% 이 문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 같다 라고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악기를 불고 내가 롱톤 연습을 하고 이제 불잖아요. 한 10분, 20분 불다가 내 잠깐 쉬어야지 하고 악기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이렇게 눕혀놓는 거예요, 땅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침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그 침 고여져 있는 게 그 누워져 있는 길 따라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침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새는 그 침길을 타고 이 침이 같은 공간에서 계속 침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침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만약에 악기를 딱 들고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악기를 불러서 또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악기를 계속 자주 닦아주셔가지고 그런 침길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없애주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그것 때문일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옆에서 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악기를 딱 불렀을 때 여기 악기 벨 밑에 악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닦았을 때 침이 쭉 나왔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너무 잘 쓴 거죠. 근데 내가 호흡을 잘 쓰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여기 밑에 침이 잘 안 고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연습 시간이 너무 짧거나 또 그만큼 또 말라가지고 침이 여기 고일 만큼 악기를 불지 않아서 그렇게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것 때문에 더 침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서 침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마우스피스를 내가 감싸주는 방법입니다.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법을 O라는 모양으로 내가 이 마우스피스를 말아주신다면 옆에서 바람이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말아서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내가 더 많이 모아주고 더 많이 깨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새거나 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추어 분들은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그런 주법으로 소리를 내시면 편하게 소리가 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바꾸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네이버에다가 그 전광훈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하시면 그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에서 찍어놓은 강의들과 오픈되어 있지 않은 강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료, 연습자료들, 또는 모범 연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뭐 악보들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카페에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강의나 이런 것들은 정리되어 있는 강의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강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악보나 이런 것들은 VVIP가 되셔야 됩니다. VVIP도 다 마찬가지로 다 무료지만 VVIP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여러분들께서 게시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등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 7월부터는 여러분들께 또 이 교육적인 피드백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가입하셔가지고 이 카페를 많이 유익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